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진영입니다. 박진영입니다. 전 오늘 앨범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이번에 진영 파크라는 분이 이 첫 번째 솔로 챕터 제로 위드를 냈습니다. 여기 있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군요. 누군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이게 뉴 버전이고요. 이게 미 버전입니다. 딱 봐도 느낌이 오시죠? 뉴는 이렇게 너와 함께 할 때 굉장히 밝아진다,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밝은 이런 색감과 느낌으로 갔다고 들었고, 이거는 미이기 때문에 자기 성찰, 그리고 자기를 바라봤을 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더 진중한 느낌으로 그런 블랙 컬러를 고집했다고 들었습니다. 이 흔들리는 거를 꼭 해달라고 했다고 진영씨가. 네. 이 어떤 사진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앨범을 봤을 때 제일 처음 나와야 되는지까지 다 같이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서 정말 아, 앨범 이거 하나 만드는데 쉽지가 않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. 유를 먼저 가볼게요. 이게 비닐이 있어서 잘 뜯으셔야 돼서, 팔은 위험하니까 일단 유를 뜯었어요. 뭐랄까, 너무 보들보들하지 않은 좀 살짝 이렇게 거친 감이 있는 이런 앨범이고요. 아, 새 책을 사면 나오는 그 냄새. 뒤를 돌리시면 이렇게 사진을 갈아 낄 수 있는 그런 거예요. 네 장의 사진이 담겨 있고요. 영재 라디오에서 제 노래를 첫 곡과 끝곡으로 해줬대요.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고맙다는 인사를 못해서 고맙고, 그리고 영재가 또 픽했던 사진이 이거래요. 그래서 저도 이게 좋아요.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게 좀 더 행복해 보인달까? 그래서 이렇게 폈습니다. 전 처음에 이 옷을 봤을 때 좀 독특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, 보면 볼수록 뭔가 이 후드티가 후드 니트라고 해야 되죠? 이 앨범을 좀 잘 표현해준 의상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색감 자체도 뭔가 아, 내가 좀 생각했던 뮤의 그런 컨셉과 좀 제일 맞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의상을 좀 제가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. 후드를 쓰고 저도 이 사진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. 이렇게 앉아있는 거, 이곳 5분의 1 시점부터 한 면에 저의 곡 제목이 나오기 시작해요. 여기 코튼 캔디, 코튼 캔디라고 하죠. 근데 이제 저희 작곡가 형이 미국 분이라 발음을 할 때 TT를 살짝 묵음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cotton candy가 되는데, 이 발음이 좀 킹 받는다는 댓글을 봤어요. 근데 킹 받는데 좀 중독된다 그런 느낌. 찍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.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이 오셔서 계속 옆에서 운동하면서 찍었던 그 촬영. 어? 이것은 포토카드인 거죠? 엽서인 거죠. 이때 제가 좀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스포티한 의상을 입게 되면 저도 좀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행동하게 되는 것 같은데, 그래서 그 옷의 영향으로 되게 재밌고 신나게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리고 이건 책갈피. 이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아까 여기 있던 장미죠? 야, 이 잠옷 알록달록한 잇몸 만개네. 이렇게
B를 보면 이 크레딧이 있고요. BH 엔터테인먼트. 야, 우리에서 첫 앨범이죠. 공식 앨범. 프로듀서 손서구 아시죠? 그 손보스. 저희 BH 보스 있습니다. 알던 이름들이 많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. 안테나 회사 안테나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참 감사드린다고 생각을 하고요. 우리 포토그래퍼 송희 작가님, 그리고 뮤비 디렉터 호빈 작가님, 감독님, 모든 분들 진짜 감사드리고, 여기 보면 이렇게 붙어있는 게 있어요. 이게 이제 가사지 같아요. 여기에 편지같이 편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앨범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것은 셀카 포토카드가 있네요. 이렇게 6화 끝났습니다. 미로 넘어가야겠죠? 미는 가로형으로 나왔어요. 뭐랄까 선물을 받는 것 같은 중요한 첩보 서류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서류 봉투 느낌으로다가 딱 되어 있고요.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.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이렇게 빛을 발합니다. 이렇게 조립식이네요. 편지 봉투처럼 이렇게 열어보면 CD와 이건 스티커인가요? 내 가사가 이렇게 적혀 있구나. 여기에도 또 이렇게 포토카드가 있어요. 보고 싶었어. 이건 뭐예요? 아, 이거 다 스티커구나. 이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. 이렇게 펼쳐보시면 미니 화보집처럼 다 흑백 사진이죠, 여긴. 그리고 여기 컬러 사진들이 있고 전 개인적으로 이 사진이 좋은 것 같아요. 나의 다이어트가 좀 빛을 발한 사진이랄까? 제가 진짜 앨범 오랜만에 한다고 다이어트도 좀 열심히 해봤습니다. 여기에 이제 저의 부분 사진과 가사지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사실 만든 이유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액자처럼 되어 있는 것도 사진을 갈아 낄 수 있는 것,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이렇게 만든 이유가 어느 한순간 한 곳에 툭 놓여 있을 때 그게 그냥 그 공간에 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인테리어 제품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어서. 왜 그걸 제가 떠올렸냐면 저희 회사 3층에 가보면 일축하면 여기 화장실이 있고 여기 사무실들이 있어요. 여기 작은 복도가 있단 말이죠. 그럼 걸어가다 보고 오른쪽에 선배님들 이제 화보 찍으신 거 막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그것들이 뭔가 그냥 인테리어 소품처럼 올려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아, 내 앨범도 저기 위에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인테리어 소품처럼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. 근데 또 회사에서도 저의 의견을 잘 이렇게 수렴해줬고 전체적인 노래를 듣고 생각을 하셨던 부분들이 저랑 생각이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거의 일치해서 거의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. 저 이걸 다시 합체시키고 저의 언박싱이 끝이 났고요. 먼저 앨범 열심히 만들어준 회사 식구들과 안테나 식구들과 그리고 많은 스태프, 감독님, 작가님들 감사드리고 이 앨범 디자인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무팀, 작곡가들 다 감사드립니다. 이 앨범이 나오기까지 한 2년 정도가 뭐 2년 동안 계속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천천히 회사랑 중간중간 얘기하면서 곡도 들려주고 2년 동안 야금야금 준비해서 만든 앨범이에요. 그간의 저희 생각과 달라져가는 저희 모습들도 있을 것이고 언제 어느 시점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,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 팬들 아가새에 대한 생각이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를 느끼실 수 있는 앨범 같아요.
멜로디도 멜로디지만 제가 좀 가사에 썼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팬분들한테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또 이 안에 이 영상 이벤트가 있대요. 그래서 이 앨범 두 개를 어떤 당첨되신 우리 팬분들 두 분한테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안에 제가 사인과 작은 손글씨 편지 같은 걸 쓸 테니까 나중에 받고 열어보시고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